저는 현재 한 6, 7개월째 홍성의료원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삼과장 전능환입니다. 여기 와서 주로 그 손에서부터 팔꿈치, 어깨까지 상지를 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사실 홍성의료원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와보니까 저를 도와주신 인력분들 다 포함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그 이 수부 세부 전문이라고 하면은 그 성형외과랑 정형외과가 같이 그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분야인데요. 손에서부터 그 다음에 팔꿈치까지 모든 거를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. 신경질환, 그 다음에 뭐 뼈랑 관련되어 있는 골절, 질병, 그리고 근육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약간 독특하게 그 직접 절개해서 하는 수술 포함해서 관절경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세수술까지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수부고요. 사실은 이 분야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전공의 시절에 그 제가 되게 존경했던 교수님께서 이 파트를 하고 계셨던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거를 다 해볼 수 있는 분야여가지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던가 방아쇠 손가락,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이랑 관련해서 테니스 엘보, 그 다음에 골퍼스 엘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삼각선미용골 복합체 이런 쪽에 대해서도 진료를 하고 있는 게 그 저희 수부외과 의사들입니다. 아주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저처럼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다들 공감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환자분들이 되게 아파하고 그 힘들어했던 그것들을 수술을 잘 해서 그분들이 이제 다시 편안하게 쓰시게 됐을 때,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가 좋을 때, 그때가 가장 보람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그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수술이 뭔가 잘못됐을 때, 환자분의 결과가 별로 안 좋을 때, 그때는 거의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매 순간순간 어떤 치료를 했어도 다음에 환자분께서 방문하셨을 때 잘 돼서 기분이 좋다, 잘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게 가장 천국을 경험하는 건 것 같습니다.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홍성의료원이 30년 이상 된 의료기관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다른 데에 있어 보면 병원들이 대부분 인력들이 되게 빨리빨리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트레이닝 수준도 너무 자주 교체가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, 여기 계시는 그 간호사님들, 그 다음에 다른 보조 인력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가지고 그 엄청난 세월 동안 쌓아주신 그 내공이 대단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갑자기 여기 이렇게 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100%, 120%를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그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어떤 진단을 받고 아, 저 그럼 대학병원 가야 되겠네요, 진료를 해서 써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,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